안녕하세요. 박은희 전도사입니다. 앞뒤 정황과 주의 일하심의 역사를 목소리만이 아닌 얼굴을 뵙고 전해드리는 게 더 유익과 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아주 세미하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도 아무나 천국 못 간단다.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한다 해도 극소수만 천국 백성이라는 마음을 수개월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 울며 방황했고 내 영혼의 때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사단의 역사야 하며 은혜를 사모하기를 회개하며 힘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니라 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영적 괴로움 속에 그럼 교회를 떠나야 하나요? 그러면 진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디인가요?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깁니까? 해도 주님의 음성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몇 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무엇인지, 군의 완성, 예루살렘 입성할 신부단장 하는 교회이구나 주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어폰을 꼽고 안디옥교회 금요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사모가 되어 실시간으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리며 차를 몰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이 저 종이 나시는데 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격과 주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 터지는 눈물을 견디지 못하고 옆에 계신 권사님께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처음 본 성도가 울고 찾으니 그 현장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사랑하는 내 종이다. 그 한 사람이 이 종을 내 날개로 보듬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리라 하고 확실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칭찬과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으나 그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믿어지지 않았기에 확실히 주의 음성인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신비주의적 신앙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심히 경계하는 쪽이고 이런 성령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2시 토요 애국 기도회에서도 박용우를 중보하라, 박용우를 중보하라 회중들이 듣든 말든 선포하며 저는 강대상까지 뛰어오면서 박용우를 중보하라, 그런 나의 참 종이다, 박용우를 중보하라 견딜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속에서 계속 박용우를 중보하라, 박용우를 중보하라, 그는 내 종이다 하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저는 주일 9시 예배 저녁 김영현 전도사님 집회까지 모두 참석하면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계속 주의 종을 중보하라, 주의 종을 중보하라, 내가 찾는 그 종이다 확실한 말씀에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 수험생인데다 제가 생업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전도사 직분을 내려놓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우를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에게는 너무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불강력적인 다가오심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를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주를 구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새끼 손가락으로도 뒤집어 부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가 울고 회개할 때가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날 다급히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 토시 하나 수정 없이 오늘 동영상으로 나갈 텐데 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고 저는 이 예배에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참석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 기둥 뒤에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이 보이느냐? 내 양들이 보이느냐? 저는 정말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들고 그렇게 멋지게 빽빽한 주차장에서 그렇게 분비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강하게 주의 종의 그런 애타는 부르짖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부족하고 천한 여종에게 능히 돌들로도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께서 돌보다는 제가 더 나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섬기게 되었고 교회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축복받고 안수받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를 중보하라. 박영우를 중보하라. 그는 내 참 종이다. 그의 사역을 오해말라. 그가 말하는 건 진정 생명 바쳐 일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 뒤에 역사하는 배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오직 한국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정치 얘기가 아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 주의 종들아, 왜 그걸 모르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소리만 하며 회개를 간과하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형교회 주의 종들아, 정부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덕이 된다며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며 유독 교회만을 공격하는 정부와 왜 대항하지 아니하는가. 그대들이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 헌금이 모아지지 않는가. 교회 문이 닫히는 게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 이자가 쌓여 유지하기가 어려워 교회를 살려달라는가. 대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의미가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주의 종들아, 회개하라. 양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주께서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 하든가. 대체 그들이 무엇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는가. 나는 죽고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진정 무엇인 줄 아는가. 다 팽개치고 교회 사역만을 올인하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가르치라.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지 아니한 걸 회개하라. 성도들을 편애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교회 밖에서 주께 배운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못하며 사랑치 못하게 했음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무나 천국 못 간다부터 전해라. 듣기 싫어 교회를 거부할 것 같아 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가.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고. 사랑이 하나님이시지
하며 그 말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한다.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가 공의의 완성이 아닌가. 사랑하니까 다 천국 데려가야 하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라. 주여 주여 입술로만 나불거리지 말라. 시간이 없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에게 빌어도 너희가 내게 빌어도 부족할진데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빈다. 너희 시간은 내게 진노를 보류하는 유일한 재료이고 기회이다. 너희는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시간이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건강을 취하면 그때 병원 갈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만사 제끼고 병원에 갈 시간이 넉넉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달라면 내가 그렇게 할수라도 그 시간으로 기도하게 하리라. 회개하게 하리라. 건강할 때 회개하라. 사랑하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라. 너희의 썩어질 국간에 그리고 은행에 재물을 적금하지 말라. 물론 아끼고 아껴서 금금 전략하여 물질을 잘 다스려라. 그러나 천국 은행에 쌓으라. 예물을 하늘에 쌓으라. 고아와 과부와 거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주를 위해 물질을 의심하지 말고 드려라. 교회가 그걸 잘못 사용할까 의심하여 인색하지 마라. 이미 주께서 그 예물을 다 받으셨고 드린 자의 각자 천국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 세상 이자와 비교할 수 없으리 30배, 60개, 100배의 금리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시간과 건강, 물질 있을 때 회개하라.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시간이 없고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양들의 무지함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갈 땐 그의 핏값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취하리니. 주께서 오늘 저에게 잠 한 시간도 안 되는 주님 나 잠 좀 잡게요. 주님 나 잠 좀 잡게요. 계속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가지고 말씀에 여기서 그냥 감동으로 계속 글을 적게 하셔버려요. 그냥. 그럼 나중에 나온 것이 먼저 처음에 한 거예요. 10월 22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예레미야 5장 1절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 정의 시절 한 사람만 있으면 이성을 살리라. 1절 한 절하고 제가 설교 없는 하나님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100점을 원하십니까? 100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한 절 갖고 설교 참 어려워요. 근데 그 감동 그나고 설교를 하는 거 처음 설교 한 절 갖고 항상 읽으면서도 막 걸려. 예레미야 5장 1절 뭐야 한 사람도 없다고. 뭐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성을 산다는데 항상 내 마음에 부담된 말 그 한 절이 처음으로 가서 설교한 거야 이제.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게 한 것 같아. 그럼 뭔 설교인지 몰라. 근데 이제 방에 옆에 교회 다닌 분이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유튜브 듣다가 그 설교 듣다가 뛰어온 거야. 저 종이 한 사람이란다. 막 울고 막. 그래갖고 이제 끝나니까 뛰어나오더라. 목사님 한 사람이야 하고 뛰어나 내가 놀랐어요. 이거 좀 미친 여잔가 할 정도로. 이게 뭔 일이야. 막 창피도 물고. 근데 본인은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와갖고 나무귀 와갖고 막 강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한 사람이야! 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믿냐고 아무도 모르는 여자가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대화하면서 저는 항상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은 옛날에 환기환장도 그랬지만 녹음을 해놓거든요. 녹음을 몰래 했죠. 몰래 뭐 녹음인지 모르고 본인은 자기가 저녁에 받은 걸 막 한 거예요. 유튜브 띄웠더니 유튜브 성들이 얼굴도 안 보여 이게. 예, 그냥 녹화만 했기 때문에 그 얼굴 좀 보여달라 해서 다시 찍었어요. 그게 이제 앞부분이요. 이게 바꿔졌어요. 앞부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설명했고 실제 이제 박영을 중보해라 한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근데 저
저는 그럴 만한 인물도 능력도 없는데 얼마나 작년 10월에 이재명, 윤석열이 누구냐 이럴 때요. 윤석열이 되면 공산화 된다. 뭐 어떻게 막 전전긍긍 광주서 그거 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또 안도 한숨이 줘요. 그러면 선거에 이기겠구나. 지진 않겠구나. 이제 그 안도 한숨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기적이 저 테이프가 2만, 3만 떴어요, 지금. 근데 저걸 그대로 믿고 한 두 주 후에 목회 세미나 했더니 11월 둘째 주에 전국에서 100명, 150 목회자 와갖고 지금 목회 세미나가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그 집 여기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들은 분도 있지만 저는 정말 그 전에 2019년도에 세 번 금생을 때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준다. 광주만 살면 한국 산다. 한국만 살면 통일된다. 이제 이걸 1,000명 이상 전국 금식을 3일간 했거든요. 세 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적진, 주사파, 그 당시 문상 용을 잡아 죽였어요, 금식. 그것이 5.18용 주사파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평양, 이렇게 연결됐어요. 평양하고 청와대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그 용들이. 기도문 청와대에 이 주사파 용이 앉았다니까, 이 문재인이가죠. 그래갖고 공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후로 목회 세미나 계속 허다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목회 세미나 한 15번 했을 매달 해도. 그렇게 하고 유튜브 보고 지성전을 내가 세운 게 자기들이 세워갖고 오고 뭐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박은희 실물 좀 봐. 어디 있어? 어디? 나와봐봐. 얼굴이나 좀 보여봐. 사실 본인이 설교도 잘하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제일 많이 해요. 전도 열매도 맞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다음 뭐 내일이라도 이제 잠깐 또 이제 설교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는 어느 개인 내 자신을 어떤 뭐 높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적화되면 안 되잖아요. 공산화되면 문재양 정권이 그때 딱 파첩을 하겠어요. 검수 안 받고 통과 안 알아요. 뭐 검사 다 못 뛰겠다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윤석열 정부에 잘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20몇 프로 말도 아니에요. 언론이요. 모든 노조에 다 장악해갖고요. 그래갖고 사안에 간다는 얘기를 엉뚱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반가 정권 반가인 거 아니에요. 세력들 그대 다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파가 하나야 되는데, 예, 좌파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우파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서로 막 이러잖아요. 뭐 좌파들은 박수 치고, 우파는 분열되고, 저는 힘이 없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7천 용사 모아가지고 개혁하라. 기도 운동해라. 분명히, 제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이제 저에게 하나님 모세라고 한 거 몇 년 전에 했어요. 그 한 6, 7년 전에 내가 그 말 안 했거든요. 주님 정말 내가 모세입니까? 근데 홍해 가는 게 아니고 민족, 나한테 민족 운동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긍정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서 이 나라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교회가 회복되는 건데 초대교회 들어가서 제가 피, 불, 안수, 병고치고 지성도 데리고 성례했고 거룩한 운동한 것이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썩었고 좌파 목사를 날리고 WC에 다가고 W 가고 이 썩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북한 그 침략 온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막 그 싹 쓸어보면 아무게 다 죽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국에 3만 4천 명 성교사 다 죽습니다. 한국에 죽어버리면. 전쟁 나면 다 끝나죠. 완전히 쑥대밭 되는데 이 경제가 그냥
한 60m 내려갈 건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번 저희들이 부정성했는데요. 기적으로 기적을 이긴 겁니다. 400만, 500만 부정 다 해놓고도 웃었어요. 저걸 이긴다는데. 저희들이 착각이었고 기적을 살렸어요. 그리고 공사는 저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 지옥간다기하고 그 목사들. 근데 예, 아직 이제 기소하려고 아직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선거에서 우리 교회는 저는 감옥 가요. 완전히 타겟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 여기 일어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들으시고 문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2만 3하던데 알려줘야 돼. 또 제가 이걸 찾고 오면 이 집회 전부 들어줄 거예요. 안 들었잖아. 이거 자꾸 틀면 목사님 또 자기 사람 아니 그럴까 봐도 못 해. 근데 낮에 갑자기 다른 영상 들었는데 한 분이 박은희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지금 튼 게 낫겠다. 아, 그래서 지금 틀었는데 이거 정말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이 간단히 보지만, 제가 어떻게 뭐, 제가, 이것, 이 건물도 기적을 한 분이 지성전 앱에 다섯 명이 가게 되는데, 내가 나오더래요. 자기한테 오더래. 엉! 울고. 그리고 이 전세금을 딱 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전국 지성전 한 10개 세우지만, 제가 새 얻어준 적이 없어요. 사실을. 현재 교회가, 쑥대반 대하고 3분 2가 나갔잖아요, 광주서. 작년 10월 경매대로 갈 뻔했어요. 막,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이 테이프를 통해서 11월 목회 세미나가 돼갖고 몰려와갖고 유튜브 성대 많이 있으면서 이제 숨을 쉬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는 거 감사합시다. 예, 네, 하나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명언 드립시다. 자.